또다시 원정을 떠난 그들. 마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분들 아주 제대로 플렉스하고 떠나셨지. 흙먼지 날리던 학교도 플렉스. 낡고 냄새나던 화장실도 플렉스. 좁디 좁던 기숙사도 플렉스. 비위생적이고 열악하던 보건소도 플렉스. 오염된 흙탕물 대신 식수탱크까지 플렉스. 아이들을 춤추게 만들었고 건강도 챙기기 시작했고 마을에 소득까지 생겨났지. 그들이 누구냐고? 그들은 바로 월드비전 자립마을 후원원정대. 한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당신의 헬프를 그들의 셀프로. 우리의 플렉스가 100개 자립마을을 만드는 그날까지 지금 바로 월드비전 후원원정대에 동참하세요. 월드비전 자립마을 100개 짓기 프로젝트. 지금 당신만의 후원 플렉스를 보여주세요.